안녕하세요.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 3종 세트 시리즈 중첫 순서인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국세 완납 증명원,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국세 완납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란 발급이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실무상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할 때,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많이들 요청을 하십니다. 요즘에도 좀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시즌인가 봐요. 납세 증명서하고 납부 내역 증명을 세무사 사무실 초보 직원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저도 초보 때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납세 증명서는 밀린 국세가 없다는 증명서로 국세 완납 증명이라고도 하고, 납부 내역 증명은 어떤 국세를 얼마 냈다는 증명서로 납세 사실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은행에서도 가끔 애매하게 요청하니까 좀 애매하면은 은행에 다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 제출하셔야 되면 출력을 하셔야 되니까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 증명을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떠요. 뭐 사업자 등록 증명도 있고 이렇게 휴업 사실 증명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납세 증명서와 납부 내역 증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납세 증명서는 국세 완납 증명이라고도 하고 납부 내역 증명은 납세 사실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하도 헷갈려 하니까 이렇게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가로 안에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납세 증명서를 클릭하겠습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 방법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공개로 할지 그다음에 비공개로 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발급 요청 기관에 물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아무 뭐 공개든 비공개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령 방법을 출력을 할 건지 조회만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적 내용 중에서는 발급을 한글로 발급받을 건지 영문으로 발급받을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 목적이나 제출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요청을 하신다면 기타 금융기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여기 발급 번호가 파란색 글씨로 뜨는데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인쇄를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납세 증명서를 실제로 발급받아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납세자 기본 사항과 증명서 사용 목적, 그리고 증명서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데 밑에 있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체납이 없음을 증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위에 냉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납세 사실 납부 내역 증명을 출력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세목이고 어떤 세목을 언제 얼마를 납부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비교가 되시죠? 앞으로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요청을 하시는데요.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를 밀린 게 없다는 증명서이고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밀린 게 없다는 증명서로 위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